오늘 오전 대구 달서구 의회. 정순옥 의원과 김해철 의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구 의원 등이 참여한 국외 공무출장에서 술판과 쇼핑 등 부실 연수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구 의원 12명과 의회 직원 3명 등 15명은 6박 8일 일정으로 5,250만 원을 들여 호주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부터 술을 마시는 등 연수 내내 음주가 이어졌다. 쇼핑센터를 방문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김해철 의장은 어떤 부분을 인정해 사과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사과 말씀해 주셨는데 술, 쇼핑, 외유성 연수 논란 많았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어떤 부분을 사과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필요한 조치를,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진 연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외 공무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대구 북구의회 소속 의원 7명과 사무직원 4명 등 11명은 7일간 호주로 공무 국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들의 연수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국외 공무 연수를 접하는 시선은 늘 차갑고 무겁다던 이 의원. 한국은 공기청정기가 열일을 해도 콧속이 답답하다. 언젠가부터 당연시되어 있던 환경이 호주의 파란 하늘과 깨끗한 공기에 몸서리치게 그리워진다. 해외 연수를 통해 구정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기획문 형식의 느낌을 담았습니다. 호주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둘러본 또 다른 의원은 우리 한국 농사 실력 대단하다며 감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구정에 반영할지는 보고서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보고서는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 제 생각하는 대로 보고 느낀 그대로 쓴 것뿐입니다. 보고서는 좀 글 쓰는 솜씨가 부족하다 보니까. 첫날 방문한 블랙타운 시 의회에는 정작 시장과 시의원 일부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자매 결혼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전 만남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은 채 현지로 떠난 겁니다. 이들의 연수 비용은 3,112만 원, 1인당 282만 원을 들여 쓴 해외 연수 보고서입니다. 연수 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는데 이마저도 형식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 군위군의회 심사위원회에서 해외 연수와 관련해 두 차례 심의가 열렸습니다. 의정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전에 같은 장소를 다녀온 적 있는지 군 의정에 잘 접목해달라는 당부의 말이 대부분입니다. 북구 등 일부 구의회는 비행기표를 구매한 뒤 심의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해마다 해외 연수가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좀 그런 거는 거의 좀 없더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올해 상반기 대구 구군의회 9곳 가운데 5곳이 다녀온 해외 연수에는 세금 2억 9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청도군이 추진하는 선진지 견학 계획입니다. 한 명에 100만 원씩 2년간 총 예산만 8억 원. 소속 공무원 800명 전부 일본으로 보내줍니다. 3박 4일 또는 4박 5일 일정으로 각자 자유롭게 계획을 짜고 다녀와선 A4 용지 한두 장 보고서만 내면 됩니다. 관내 여행사를 이용하라고도 안내합니다. 실제 여행사에 문의했더니 날짜와 인원, 가고 싶은 도시를 알려주면 연수 계획을 다 짜준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예산은 국제화 여비에서 나왔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높일 목적으로 해외 시찰이나 견학을 보내고 국외 연수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청도군은 지난해 3억 원 수준이던 국제화 여비 예산을 올해 7억 7천만 원으로 2.5배 늘렸습니다. 직원들의 식견을 넓혀서 지역 발전을 앞당길 거라는 게 전 직원 해외 연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 또 뭐 좋은 점 이런 점을 보고 오면은 서서히 우리가 보는 높이만큼의 또 생각이 안 높아지겠나. 앞으로 우리 주민들인데 그만큼 또 도움으로 더 큰 복지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정을 감시해야 할 청도 군의회는 이견 없이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도 군민들 반응은 어떨까? 다녀와서 좋은 정책으로 결과를 내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좋은 거를 보고 배우고 와가지고 청도 군을 위해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혈세로 해외여행 다니냐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세금이 많네. 100만 원씩 주고. 좋은 거 보고 와서 이때까지 잘한 거 있나? 있나? 없잖아.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요즘 죽어가는 지역 경제 살리고 더 힘든 사람 돕는 데 쓰라고도 했습니다. 또 경제를 선순환으로 만들어서 잘 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가, 응? 그리고 고령자들 외에 혼자 돕고 노인들 그런 데 쓰면 좋겠습니다. 그 8억이라는 돈을. 청도군의 재정 자립도는 9.6%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정작 지역에 필요한 중요한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혈세 들여보내는 전 직원 해외 연수가 얼마나 새로운 정책으로 청도군의 발전을 이끌지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